38억이면 오늘 팔렸네? 9%가 띄운 38억 아닙니까? 그럼 도전 안 살 이유가 없지. 나도 14% 띄워보고 싶다. 21%도 좋고 이건 가야지. 5억치잖아. 30억 정도 하지 않았나? 35억인가? 한 30개 9% 띄우면 되는 거 아니야? 9%는 잘 나오던데. 9%는 띄워볼 만하던데. 도전! 안 할 수 없지. 잘 나오는데. 아, 5억 없어졌네. 잘 나오는데. 어허. 7억 5천을 썼네. 아, 없잖아. 왜 다 샀냐? 아, 또 내가 또 명자의 큐브를 다 사고 말았네. 7%는 안 되던데. 명큐가 없으니까 일단 올려놓을까? 기계 장갑. 25%짜리가 38억이라고. 9%만 띄웠으면 되는데, 그걸 못 띄워가지고. 아쉽고. 35에다 해놓을까? 오케이, 일단 기패 명키 없으니까. 9% 정도는 좀 띄어서 팔아야 돼. 예의 아니겠습니까? 또. 10개인가? 9개는? 9%는 잘 나오던데. 14%는 어떻게 해야 나오는 거지? 다 썼네 벌써. 아, 감질맛 나. 아, 이거 괜히 돌려가지고 돈 얼마를 날려먹는 건지 모르. 2600원 안 산다. 저건 나의 마지막 가족입니다. 저건 살 수 없다. 샷. 벌써 한 30억씩 넘지 않았을까? 어딨죠? 아, 나 14% 한 번만 뛰어보고 싶은데. 이게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 큐브가 무한정이 아니니까 감칠맛이나 돌리는 게.
벌써 얼마째냐 이거 얘들아. 감칠맛이다 감칠맛. 오토스틸 21%를 뛰어보고 싶은데 쉽지 않네. 아씨 이게 얼마냐. 아 이게 돈이 얼마째 날라가는지 모르겠네. 30억 넘지 않았을까? 그 정도는 아닌가? 한번 뛰어보자. 못해도 9는 뛰어야 될 거 아니야. 10% 이상을 뛰어본 적이 없어가지고. 14%? 어, 이렇게 안 나오나? 좀 심하다 싶다이? 오케이. 아 이게 14% 이상 띄우기가 참 쉽지 않네. 진짜 많이 썼는데. 벌써 다 썼네. 아 여기다가 벌써 50 최소 50원 쓴 것 같은데. 기분 탓일까? 아, 예. 77 뜨죠. 777도 가능하지. 물론 확률이 낮겠지만. 같이 나와야 되는데. 야행미에 띄우는 느낌이라고 봐야 되나? 357이 뜨니까, 저쪽도. 되게 난감하네. 분명히 280억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. 아닌가? 이렇게 돈이 갑자기 쭉 들어, 없어진 느낌이지? 그냥 팔까? 그냥 과감히 돈 다 잃고 얼마 주고 샀더라. 9% 뛰어보려다가 이게 얼마를 쓰는 건지. 똑같이 팔아야 되겠구만. 8페이지 판? 98에 72. 72 플러스 5. 8 90 11 8 16 또 있네? 4, 7 플러스 9, 16 16 25 34 43 어, 또 있어. 와, 43 6 15 24
플러스 8 9 18 19 와 뭐야 얼마야 190 198개 썼네 2500씩 하면 49 5000이구나 손해보고 마무리하자 안되겠다 안되겠어 더 이상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